오늘 방송 시작에 앞서 한국 세미나 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계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0월 24일부터 30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장소는 강남 파이낸스 센터 41층입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 부탁드리면서 세미나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십시오. 미국 부동산 구입이나 부동산을 통해 영주권에 관심 있는 분들께 확실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케미 부동산의 케빈 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채널 이름이 바뀐 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는데 케빈의 미국 부동산을 줄여서 케미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 마시길 부탁드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왜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선택했냐 하면 부동산 구입을 한 번만이라도 하신 분들은 이런 주제가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첫 주택 구입을 하지 않으셔서 미국 부동산 시스템에 사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원하게 답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부동산 사기는 99.99%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왜 100%가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든지 절대는 없을 수 있으니까 또는 이것을 가지고 시비를 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아주 약간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이라는 것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주제로 돌아가서 99.99%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미국 부동산 사기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왜 그런지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99% 모든 부동산 거래는 MLS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유가 이루어집니다. MLS는 멀티플 리스팅 서비스라는 말의 줄임말인데요. 캘리포니아에 소속된 모든 에이전트는 거의 대부분 이 사이트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또 이 안에서 모든 부동산 리스팅 정보를 교환할 뿐만 아니라 예전의 거래 기록도 전부 검색이 가능하며 심지어는 일반인들이 볼 수 없는 부동산에 대한 세부 정보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는 거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거래가 마친 상황에서도 모든 거래 기록이 MLS에 남아있기 때문에 사실상 사기로 집을 매매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이죠. 단 아주 가끔 집주인이 직접 그 집을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MLS를 통하지 않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럼 왜 집주인이 직접 집을 파느냐? 이유는 커미션을 주고 싶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바이어 입장에서 보면 보다 공정한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겠죠? 커미션도 아까운데 정말 공정하게 집을 팔까요?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부동산은 바이어가 주택거래 수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에이전트 없이 집을 구입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뉴 바이어분들이 간혹 오픈하우스에 가서 리스팅 에이전트에게 집을 거래해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좋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좀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보다 면밀히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 서부는 에스크로 컴퍼니, 동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매매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에스크로 컴퍼니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좀 알아봐야겠죠? 에스크로 컴퍼니는 셀러와 바이어를 중간에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게 부동산 서류와 거래 금액을 관리해주고 마지막에 세금까지 정확히 정산해서 매매를 도와주는 제3의 중립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부동산 매매가 시작되면 이제 에스크로가 오픈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데요. 에스크로가 오픈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셀러 쪽의 부동산 서류를 에스크로가 전부 확인하게 되는데요. 등기 서류, 그 집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서, 그 집의 가압류 상황, 근저당 상황, HOA 서류, 심지어 이 집 관리를 잘못해서 받은 티켓 여부까지 확인하고 그것이 완벽하게 클리어되지 않은 경우 거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공정하고 깨끗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이 모든 것을 에스크로 컴퍼니가 다 검수를 하는 거죠. 아주 간혹 에스크로 없이 집을 거래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안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에스크로 없이 주택 매매는 셀러나 바이어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에스크로에서는 위에 언급한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바이어의 모든 돈도 관리를 합니다. 계약금도 셀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크로 어카운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셀러나 바이어가 돈에 비해 직접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필요가 전혀 없고요.
또 집이 매매될 때 셀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채무와 각종 세금을 제거하고 남은 돈만 셀러에게 가기 때문에 주택 매매가 끝난 이후에 바이어가 셀러가 내야 할 돈을 대신 낸다거나 그런 잔여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전 셀러의 부동산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고요. 바이어분이 그 집을 산 날부터 정확히 세금이나 모기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괜한 걱정은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에스크로가 존재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기는 잊힐 수가 없겠죠. 마지막으로 미국 부동산은 한국처럼 전세가 없기 때문에 집을 구입하고 나서 남아있는 부동산 가압류나 근저당 같은 숨겨진 거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백 건을 거래하면서 지금껏 단 한 건도 부동산 거래가 끝난 이후에 집에 대한 문제로 소송까지 이어진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일하시는 에이전트분들도 이런 경우를 겪은 상황을 제가 거의 본 일이 없고요. 단 집을 구매하고 나서 집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거나 서류를 잘못 작성해서 작은 분쟁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조정 신청을 하거나 셀러가 사준 집보험 등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고요. 뭐 이 정도를 부동산 사기라고는 좀 말할 수 없겠죠. 간혹 어떤 분들이 집을 너무 비싸게 샀다 또는 집을 샀는데 너무 수리할 것이 많다라는 컴플레인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집을 구매하면서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충분히 셀러와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구입하시면 예방이 되실 것 같고요. 또 셀러가 구입해서 바이어에게 전달해주는 홈 워런티 인슈런스에 대해 해당 집에 필요한 것들을 업그레이드해서 구입하는 것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부동산 사기 있다 없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미국에 와서 오랫동안 부동산 거래를 해드리고 있는데 정말 선진국답게 부동산 거래 시스템이 너무 잘 되어 있다는 것에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부동산 매매에 관련된 서류 항목이 12개에서 20가지 이상 되고요. 페이지로 얘기하면 50에서 80페이지 정도 됩니다. 에스크로 서류도 한 50에서 70페이지 정도 되고요. 융자를 받을 경우 융자 서류는 100페이지 정도가 넘습니다. 심지어 웬만한 사소한 내용도 전부 서류로만 셀러 바이어들이 사인을 받아 진행하기 때문에 서로 문제될 것을 최소화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 손님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말을 믿지 마시고 사인하신 서류를 믿으시면 됩니다 라고 하죠. 사실이고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시즌 4. 그렇게 미국 부동산 사기는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첫 집 구입에 두려우신 분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또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구입을 고민하시는 분들도 위의 상황을 잘 참고하신다면 안전하게 미국 부동산에 투자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 사항에 궁금하신 것이 있는 분들은 한국이나 타주 상관없이 연락 주시고요. 제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케미 부동산 해방일지 EMD 에스크로가 오픈되면 바이어분들께 EMD를 에스크로에 보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됐는데요. EMD는 Honest Money Deposit의 줄임말로 진심된 돈이란 뜻입니다. 주택가격의 3% 정도를 에스크로에 보낼 때 계약금이란 말 대신에 EMD란 말을 사용합니다. 주택 구입하실 때 EMD란 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엣지 있게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949-767-8949 또는 kevinkim4989@gmail.com 카톡 아이디 kjp5316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하신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 금요일에 한국 세미나를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 부동산 지금 사야 할까 기다려야 할까라는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